그러니까 TSMC나 오다를 주는 거야. TSMC가 그걸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엔비디아와 AMD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걸린 느낌도 있네. 얻어걸린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말 얻어걸린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고밀도 공정을 가지고 있었고, 엔비디아와 AMD 입장에서는 TSMC밖에 오더할 데가 없었고, 그래서 오더 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애플이 오더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황이. 스마트폰이란 게 딱 등장하면서부터 네.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그 현재 TSMC에 오다를 주는 다섯 개 회사가 있어요. 네. 이 다섯 개 회사 때문에 뜬 거예요. 파운드리가. 다섯 개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일단 뭐 가장 모를 수가 없는 게 애플이겠죠. 애플이겠죠. 뭐 엔비디아 있을 거고. 엔비디아. 그리고 또 AMD도 있을 거고. AMD. 또 뭐 있을 거? 뭐 두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네요. 퀄컴. 아 맞다. 퀄컴 있구나. 스마트폰 CPU니까. 미디어텍. 미디어텍. 그쵸. 이 다섯 개가 전부예요. 그쵸. 이거 그냥 뭐 스마트폰 지갑 그 자체네 여기. 스마트폰용 CPU. 그쵸. 하나. 예. 네. 그 다음에 PC용 CPU와 GPU. 그쵸. 딱 두 개예요. 예. 네. 요 두 개가 뜨죠. 그쵸. 스마트폰 이후에. 일단은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니까. 그리고 GPU는 AI가 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플, 퀄컴,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다 뭐예요? 팹리스예요. 바로 팹리스 공장 없죠. 공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스마트폰 이전에는 시대를 주름 잡는 메이저 반도체 회사가 다 공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이후에는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제조차가 다 공장이 없어요. 그럼 이 다섯 개 회사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다가 그래. 공장이 있는 찍어주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TSMC가 뜨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다섯 개 회사 비중이요 TSMC 50%가 넘어요. 네, 제가 이따 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전까지 반도체의 헤게모니는 PC와 서버였어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근데 PC와 서버 대수가 많아요. 2010년대 이후에 판매된 스마트폰 개수가 많아요. 스마트폰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왜냐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은 아프리카에서도 쓰니까. 그렇죠. 그 전에 PC는 다 인텔 공장에서 찍었어. 네. 근데 그것보다 몇 배, 열 배 많다고 칩시다. 열 배 네. 많은 것들을 다 딴 공장에서 찍어. 그렇죠. 그러면 그 캐파를 감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드리가 뜰 수밖에 없어. 성장할 수밖에 없어. 애플이 만약에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뛰어들었으면, 만약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였으면, 네. 아니면 퀄컴이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였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네. 인텔이나 AMD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시장을 장악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텔이나 AMD가 아니라 공장이 없는 회사에서 나온 칩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칩을 찍어야 되니까 파운드리가 뜨는 거지. AMD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공헌을 하시는데 원래 AMD 공장이 있었죠.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 네. 글로벌 파운드리가 언제부터 삐걱삐걱거렸어요? 14나노. 여기서 네. 글로벌 파운드리가 14나노 하다하다 못해서 삼성에다가 14나노 라이센스에서 쓰고 그쵸. 그 뒤에서 10나노 개발하다가 포기, 7나노 개발하다 포기. 그쵸. 지금은 포기.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PC용 칩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근데 AMD가 팹리스가 된 결정적인 이유? ATI 인수. 아, 그쵸, 그쵸. GPU. 회사가 빌드 때문에 망가지니까 공장 매각. 그쵸. 그러니까 그게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는 거야. 만약에 AMD가 여전히 공장 갖고 있는 회사였으면 회사가 네 개인 거예요. 애플,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딱 끝! 그러면 엔비디아 하나에 CPU 회사 세 개만 있는 거야. 여기가 또 이 부족한 여기에 또 AMD가 공헌을 하시죠. 원래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해서 글로벌 파운드리가 14나노, 7나노, 4나노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AMD가 나름 공장을 잘 따라왔거든요. 인텔에 비해서. 물론 당시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공장이 이 생산 수량이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따라는 갔어요. 최소한 에슬론 때에는 엄청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그걸 못하는 거지. 최신 공정으로 네. 이전을 못하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는 14나노까지만 생산하잖아,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14나노 이전이 그냥 일반 칩, 뭐 전장 칩, 네. 이런 것만 찍어주고 PC용 칩은 다 AMD가 TSMC로 올리고 그때 같은 날 베가 CPU를 원래는 글로벌 펀드에서 찍으려고 했다가 글로벌 펀드리가 못해! 라고 지지치는 날 AMD가 TSMC 맡기겠다라고 발표했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이 많은 개수를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을 이 세 회사가 다 팹리스고 세 회사가 다 TSMC도 오다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GPU. 엔비디아와 AMD. AMD가 공장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캠리스였죠. 네. 근데 이 AI로 인한 GPU 수요가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TSMC가 두 번 터지는 거예요. 혜택을 두 번이나 혜택을 두 번 받는 거죠. 네. PC에서 한 번 받고 스마트폰에서 한 번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곁다리로. 뭐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늘어나니까 동시에 IoT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집에 좀 집에 다 전기 콘센트 다 IoT를 바꿨거든. 이것도 다 어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칩을. 그러니까 이런 수요까지 지금 3배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는 당시 세대의 최첨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딱 공장이 있는 회사였어요. 스마트폰 이후에는 최첨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공장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이 시대의 주도가 됐으면 네. 인텔이나 그 전에 AMD나 IBM이나 네. TI나 이런 애들이 그대로 만약에 이 시장을 먹었으면 TSMC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TSMC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SMC다가 누가 얼만큼 오다를 주는지를 보면 돼. 그쵸. 그걸 먼저 보면 문제가 단순할 겁니다. 비율만 보면 돼. 비율만 보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매출 비중에 대한 자료는 공개가 돼 있어요. 애플이 23%예요. 그다음에 퀄컴이 2등이에요. 8.9%. 네. 2022년 자료예요. 네. 그 다음 미디어텍이 6위예요. 그러네. 5.6%. 네, 네. 요 세 개가 스마트폰용 CPU예요. 네. 요게 38%예요. 그 스마트폰 이전보다 TSMC가 매출이 33%가 더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실제는 33%가 아니죠. 계산하면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그쵸, 그쵸. 네. 스마트폰 CPU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 봅시다. PC CPU하고 PC GPU가 있죠. 그쵸. 요게 19%예요. 합치면. AMD가 7.6%. 네. 엔비디아가 6.3%. 네. 인텔이 5.1%. 오, 인텔 생각보다 많네. 네. 인텔이 이게 아마 아크 GPU.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사파이어 레피지에 들어가는 그 포베로스 하는 부속칩 있죠? 네네네. IO 칩이나 이런 거. 네네. 이번에 그 에로레이크에 들어간다는 그 3나노 칩. 네네네. 그것도 이제 여기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 생산이 되면. 네, 생산하고 그게, 있다면? 예. 네. 그게 합쳐서 19%예요. PC 쪽이. 19% 이것도 맞네. 두 개 합치면 얼마죠? 두개 합치면 57%예요. 반 넘네요. 네, TSMC의 반이 PC용 CPU, GPU, 그다음에 스마트폰 CPU에서 나와요. 네.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글, MS 이런 거 카운트 안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가 0.1% 미만 있죠. 제가 네네. 지금 방금 네네. 보여드린 네네. 그 표 있죠. 네네. 표에서 0.1% 미만이 19.2%예요. 아, 아더가 19.2%죠? 0.1%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TSMC에도 저밀도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존 공장들이 네, 있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해주는 거. 저밀도 칩, 무슨 뭐 컨트롤러 칩 이런 것도 네. 해주니까 그런 거 칩들. 그게 19.2%. 그리고 2%에서 0.1% 사이. 네. 그 이제 그 표에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네, 해가지고 네, 이런 네, 네. TI도 뭐, 있고 네. 짜잘한 것들 쭉 네. 있잖아요. 근데 그냥 0.5, 0.4, 0.3 나노 뭐 이렇게 네, 아, 0, 네. 나노래 0.3%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 네. 업체만 한 20군데 돼요. 그게 24.3%예요. 나머지 그렇게 하면 100%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상 앞에 다섯 군데가 50%가 넘는 거예요. 그렇네. 생각보다 업체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5개 숟가락으로 다 5개가 50%가 넘어요.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다섯 개가 애플, 퀄컴,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다섯 개. 네. 그리고 인텔 플러스. 인텔 정도. 네. 요 다 대여섯 개가 TSMC 매출의 50%가 넘는 거야. 사실상 그거 걔네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업체들이 만약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였으면 TSMC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현재 TSMC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사용하는 제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팹리스고 네. 그걸로 인한 혜택을 TSMC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얘기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쟤들은 뭔데? 뭔데? 듣보잡이 갑자기 삼성을 이겼다 그래.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왜 TSMC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왜 TSMC 다른 데도 이렇게 오더를 주면은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경쟁하고 막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왜 TSMC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TSMC만? 아까 그 칩 찍어주는 데가 회사는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렇죠. 메이저 업체들 중에서도 여러 군데 찍어주는 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는데 네, 굳이 왜 TSMC만 저렇게 떴을까?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아까 제가 애플의 비중이 23%라고 그랬어요. 네. 애플이 스마트폰에 뛰어들 때, 네. 터졌을 때, 네. 그때 그 칩을 찍을 수 있는 업체가 TSMC밖에 없었어요. TSMC가 그렇게 잘 찍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잘 못 찍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건 다 TSMC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랬죠. 근데 TSMC 말고는 찍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그 공정을 안 갖고 있어. 아... TSMC만 그 공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뜯어보면 너무 단순해. 최신 공정을 갖고 있어야 돼. TSMC가 최신 공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갖고 있는 거야? Why? 왜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딴 데도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안 갖고 있어. TSMC만 갖고 있어. 너무 단순해, 이유가. 왜냐면 TSMC가 엔비디아 찍잖아. 그렇죠. 엔비디아 찍잖아. GPU 찍어야 되니까. 엔비디아 GPU도 최신 공정으로 찍죠. TSMC는 엔비디아와 AMD에서 최신 공정으로 칩을 찍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거야. 나는 공장이 있어. 그 공장에서 엔비디아와 AMD 오다 받아서 그 공장으로 찍어주고 있어. 근데 애플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거 원래 그 공정 엔비디아와 AMD 찍어주는 공장 있잖아. 그 공정으로 우리 거 좀 찍어주면 안 돼? 그러면 콜 그러지. 그리고 근데 갑자기 애플이 처음에는 한 100개만 오더했어. 근데 내년에 그 다음에가 되는지 200개 오더했어.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 칩으로 공장을 갖고 있는데 라인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같은 라인 더 만드는 거 쉬운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쉽죠. 네. 그러니까 라인 늘리지 뭐 늘리는 거지. 왜냐하면 오더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게 다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만개, 그렇죠. 10만개가 되는 거지. 막 만개씩, 10만개씩 그러니까 TSMC는 옳다구나. 1000개, 만개, 10만개 늘리는 거죠. 거기 맞춰서 공장 확확 늘리겠죠. 그리고 TSMC가 늘릴 수 있던 결정적 이유, 애플이 오더를 하겠대. 네. 공장을 늘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삼성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공장 막 늘려서 삼성 갑자기 딱 끊었어. 그러면은 나 망하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TSMC가 이 위험이 있죠. 그 생산 공정을 가지고 그냥 TSMC밖에 없으니까. 그냥 올리 TSMC였네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럼 UMC는 왜 안 해? UMC는 고밀도 공정이 없었어요. UMC는 지금도 고밀도 공정이 없어요. 동부아남도 고밀도 공정이 없어요. 지금도 다 전장이나 이런 것만 찍어요. 20몇 나노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자막으로 다시 네네. 얘기할 텐데 고밀도 공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TSMC가 오더를 주는 거야. TSMC가 그걸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엔비디아와 AMD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 걸린 느낌도 있네. 얻어 걸린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말 얻어 걸린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고밀도 공정을 가지고 있었고, 엔비디아와 AMD 입장에서는 TSMC밖에 오더할 데가 없었고, 그래서 오더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애플이 오더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는 거지. 그럼 삼성에다 줄 거야? 삼성은 그때는 할 수 없잖아. 안 되지 않나? 근데 부탁하면 할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할 거야? 삼성에다가? 삼성은 안 하나. TSMC에 있는 삼성에다 왜 해? 저 경쟁사인데. 경쟁사인데. 네.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TSMC가 먼저죠. 그쵸. 근데 TSMC가 그거를 잘 맞춘 거죠. 왜냐하면 공장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숫자를. 그렇죠. 네. 근데 숫자가 늘리면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 캐파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공정 미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죠. 네. 처음부터 만드는 거하고 내가 이미 빅칩 같은 걸 많이 찍어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옆으로 늘려. 내가 위로 쌓아. 그거는 쉽잖아.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고밀도 공정이 없는 상태에서 난 저밀도만 해. 근데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200나노 찍다가 20나노로 점프하겠다면 이게 되겠냐고. 안 돼. 중국이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죠. SMIC 이런데.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잖아요. TSMC가 딱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정말로 얻어걸린 거예요. TSMC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얻어걸린 거야. 그리고 모든 이런 사업에서 뭐가 잘 되거나 대부분 다 이렇게 얻어걸려요.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딱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거지. 필요한 시점에.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줄을 잘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줄을 잘 서야. 네, 뭐. 네, 된다. 줄을 잘 쓴 거예요. TSMC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위치에 딱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지.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 딱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 때문에 고밀도 공정 제조 기술과 제조 경험이 있는 TSMC가 애플이 선택하기 가장 적절했고 네. 그리고 애플로 인해서 캐파가 늘어나고 캐파가 늘어나니까 공장을 늘리고 수요가 늘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받아줄 수 있고 그렇죠. 퀄컴이 찍어줘 그러면 콜 그러면서 그 다음 미디어텍 콜 똑같은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찍는데 퀄컴을 왜 못 찍어 찍을 수 있지 그리고 애플이 까다롭잖아 요구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그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맞췄을 거 아니에요 조율을 계속 조율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율을 한 것이 다른 데와 일감을 받는 데 쓰이는 거지 애플한테 싼 값에 받아도 TSMC 입장에서는 나쁜 장사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애플한테 싸게 줘도 딴 데서 이제 비싸게 받은 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터지면서 IoT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이번에 TSMC에 들어간다고 하죠 네, 뭐. 테슬라 거기 ARM CPU 그 고밀도 ARM CPU 들어가잖아 그렇죠. ARM CPU 그거 다 TSMC 오더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스마트폰으로 커진 그 수요들이 몽땅 다 TSMC가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삼성이 2017년에 눈치채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삼성이 2017년에 드디어 눈치를 채죠. 늦었잖아요. 네. 삼성이 원래 파운드리 사업부가 2005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사업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에, 에. 공장 돌리면서 남의 거 찍어줘야 되니까 계륵 같은 영업삼팀이 있었다고. 영업삼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5년부터 했는데 점점 뭐가 늘어나잖아요.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일이 늘어나니까 둘째 치고 TSMC가 정말 2016년대부터 매출이 점프하기 시작해요. 2016년대부터.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네. 매출 점프하기 시작하거든요. 볼 거 아니야. 경쟁사니까. 열리잖아. 시장이. 어머! 이거 가야 되겠어. 결정한 게 2017년이. 그래서 삼성이 2017년에 파운드리 본격 진출을 하죠. 네. 너무 늦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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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TSMC가 다 장악한 이후니까. 왜 삼성은 할 수 있었을까? 뛰어드는 게. 일단 뭐 공장이 큰가요? 일단 남의 걸 찍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삼성이 지금도 캐파가 없어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15%, 16%, 19%까지 나오고 있죠. 네, 네. 삼성이 여기서 오더 한두 개만 더 받으면 캐파가 차요. 공장은 계속 늘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그렇죠. 공장 많이 짓고 있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왜 그러냐면 이걸 파운드리를 하려면 고밀도 제조 공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2017년에 TSMC 말고 고밀도 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가 누가 있어요? 일단 인텔이 있을 거고. 인텔이 있죠. 당연히 삼성 당연히. 갖고 있을 테고 그렇죠. 스마트폰 찍은 그렇죠. TSMC 있고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파운드리 하잖아.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인텔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2010년에서 2017년 넘어가면서 40나노, 30나노자가 20나노, 10나노, 14나노로 올라가면서 이 사이에 고밀도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확 성장했죠. 이 두 배로씩 뛰어. 그렇죠. 요 그때 이거를 따라갈 수 있었던 업체가 인텔과 삼성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 200나노에서 갑자기 20나노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투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이 세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파운드리를 하잖아. 지금. 네. 너무 단순해. 그 공정을 갖고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세 군데가 파운드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업화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이제
영업적인 그 노하우와 이제 생산적인 노하우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영업만 잘하면. 그러니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기술 만들고, 영업 만들고, 영업 생산 노하우 만들고, 한꺼번에 하라고요? 그건 못해요. 못하겠죠, 이제.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못하는 거예요. 삼성과 인텔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밀도 공정 칩이 터지니까. 제가 앞에서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 고밀도 칩, 최신 공정 칩은 CPU와 메모리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니죠. 너무 많죠. 좀 아까 방금 곁다리로 얘기했지만 IoT 뭐 이런 것도 이제 IoT 점점 지금은 다 고밀도로 가고 고밀도로 가죠. 왜 고밀도로 가는 줄 알아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니요. 단순해요. 모르겠어요. 전기를 덜 먹어야 되니까. 아, 전성비. 그렇죠. 네. 고밀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좋죠? 전성비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칩이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야. 전기를 덜 먹어야 되잖아. 지금 IoT의 최대 화두는 뭐죠? 전기를 덜 먹는 거잖아요. 전기 덜 먹고. 그러니까 전기를 덜 먹으면 최신 공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200나노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야. 200나노로 칩을 만들 수는 있어, 똑같은 칩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먹는 전기의 10배를 더 먹는 거예요. 1W 먹는 게 10W 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IoT로 구성해서 처박아 놨는데 10W를 계속 먹는 장비와 1W만 먹는 장비가 24시간 360을 돌아가. 누가 고장이 잘 나? 당연히 10W 먹는 10W가 고장이 잘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전력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안정성 그리고 위해서 뭐 발열을 떨어뜨려요. 발열도 떨어뜨려. 그래야 작아지죠. 작아져야 구석구석에 쑤셔낼 거 아니야.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많이 쓰고. 무조건 IoT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발열에 저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밀도 공정, 최신 공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신 공정 수요가 확 느는 거지. 순식간에. 근데 CPU, GPU만이 아니라 CPU, GPU, 메모리만 했다고 이전에는. 그쵸. 근데 이건 왜? 성능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은 성능 때문이 아니라 발열과 전성비 때문에 그리고 구석구석에 들어갈 크기 때문에 최신 공정이 필요하고 최신 공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더라. 그래서 걔네들이 그래서 세 군데가 다 파운드리에 뛰어드는 거죠. TSMC가 잘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치챈 게 그나마 삼성이에요. 삼성이 2017년에 눈치를 챘는데 늦었죠? 늦었죠. 우린 늦었다고 맞아요. 얘기하죠. 네, 네. 근데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나마 빠른 2022년에 뛰어들었으니까 인텔이. 그쵸, 인텔이 작년에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이 2위를 하는 거예요. 3위가 UMC죠. 네. 3위가 UMC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동부아남이 몇인지 아세요? 9위에서 10위예요. 낮다고 보기에는 또 동부아남 계열은 이런 PC에서 만든 이런 칩이 아니고 전장 칩이나 그렇죠. 이런 네, 센서 뭐 이런 거 센서 같은 네, 것들인데 네. 동부아남이 작년에 히트 쳤잖아. 그렇죠. 잭팟이 터졌잖아. 코로나 때문에 매출 5천억. 예. 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 5천억이니까 5천억이 그래. 전장 사업 차 때문에 막 찍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거 배당을 560억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터졌어요. 동부아남이 2017년 2016년까지 동부 전체 그룹을 잡아먹는 회사였어. 진짜 계륵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시대가, 이 시대가 뜨니까. 시대가 또 달라져가지고. 이 시대가 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앞에서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진짜 이거 하나가 만들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변화가 이런 형태의 파운드리 비즈니스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네, 나비 효과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기존에는 PC 시대였기 때문에 인텔과 AMD, 엔비디아만으로 충분했던 것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IoT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다 변화됐고 그래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TSMC가 진짜 완전히 독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 언제나 독점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법인데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있잖아요. 뭐가 칩 가격이 뛰잖아. 그쵸. 가격. TSMC가 뭐 생산 단가를 30%씩 올리고 막 이러고 있죠. 혼자 막 그냥 막 올리더라고. 그게 왜 그러죠? 왜 가능하죠? 자기네밖에 못 찍으니까. 혼자 찍으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한 거야. 내가 옷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근데 옷 만들어주는 공장이 다 망하고 하나만 남았어. TSMC라는 옷 공장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가가지고 거기다 오더를 주잖아. 그러면은 10개를 다 못 맞춰주잖아. 옷 만들어주는 TSMC가 뭐라고 하겠어? 더 많이 주는 돈도 줘. 예. 그러니까 칩 가격이 올라가잖아. 단순한 거야.
별거 없어. 뭐 PC 쪽으로 얘기되면 뭐 엔비디아 같은 뭐 독점 느낌 그런 느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죠? 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뛰어드는 것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차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TMPC 말고. 근데 독점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안 그러죠. 안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나한테도 일감을 주겠네? 그쵸.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못 찍어주면 이쪽에다가 한번 찔러보겠죠. 그리고 이 업체들이 지렛대로 쓰겠지. 아, 그렇죠. 너 자꾸 그러면 삼성한테 오다 줄까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잖아. 몇 번. 그쵸. 그 테슬라도 받고 퀄컴도 받고 엔비디아도 살짝 받았죠. 엔비디아도 받았죠. 3000 시리즈 때문에. 에, 에, 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받은 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지. 왜냐하면 그 4나노의 수율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3000 시리즈도 수율이 안 맞아. 수율 안 좋다. 에. 그래가지고 전성비 안 좋다. 그때 말 많았죠. 에. 그리고 퀄컴 칩. 그것도 문제.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 하나. 삼성의 GOS 문제.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에. 그러니까 칩이 자꾸 발열이 많고 심하니까 그 GOS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GOS가 문제 터지면서 거꾸로 이게 드러나버렸지.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자꾸 TSMC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TSMC에서 AMD만 이뻐하고 엔비디아를 안 좋아해. 실제로 보면은 엔비디아 비중보다 AMD 비중이 더 높아요. 그렇죠, AMD가 왜냐 AMD CPU도 찍고 GPU도 찍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만 찍으니까 개수는 CPU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협박하는 거야. 삼성을 지렛대로 삼아서. 너 자꾸 그러면 삼성에도 오단다? 근데 TSMC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몰라 씨 왜 삼성도 원래 줬어. 근데 삼성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 주는 거지. 언제까지 100개 드릴게요라고 약속해 놓고 언제 100개 일주일마다 100개씩 드릴게요 그러는데 50개밖에 안 나온 물건이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다음 물건이 됐어. 이제 4000 시리즈 만들어야 돼. 네. 야, 다시 TSMC. 퀄리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TSMC가 올려주는 대로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삼성이 정상화가 되면 또 지렛대로 삼을 거야. 그렇겠죠. 아, 너무 단순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렛대로 삼는 거예요. 퀄컴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퀄컴이 넘어갔죠. 그치. 근데 퀄컴이 다시 삼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퀄컴 입장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가 협상하는 용도를 삼성과 지렛대로 써요. 그래서 너 자꾸 그러면 나 삼성에다 얻어줄 거야. 근데 삼성이 잘하면 이걸 다 뺏어가지고 이게 비등비등해지는 거거든. 근데 삼성이 한번 4나노에서 문제를 한번 일으키다 보니까 가져왔다가 다시 뺏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정사로 돌아오고 나면 다시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다시 또 리셋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독점이니까. 또 신제품 나오면은 여기다 찍을까 또 리셋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아, 삼성에서 주는 거 괜찮아. 어, 괜찮네 하면 이제. 괜찮아. 난 말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독점이. 그리고 아까 제가 TSMC의 상위 5%가, 상위 5개 업체가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인텔, 미디어텍. 그리고 이제 여기 빠진 게 브로드컴 정도. 네. 요 상위 대여섯 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5% 넘는 업체가 네. 대여섯 개밖에 없어. 이 5%에서 3개만 뺏어오면 돼. 쉽진. 근데 그 3개가, AMD, 엔비디아, 퀄컴이야. AMD, 엔비디아, 퀄컴 다 삼성이 해본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다 뺏어오면은 이제 6대4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따로 네.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15%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맞아요. 단순해요, 그냥. 별다른 게 없어. TSMC가 현재 지금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SMC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뛰고 주가가 뛰니까 사람들이 그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뭐지?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뭐야라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근데 거야. 근데 또 왜 삼성은 또 지고 있어?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삼성이 너무 눈치를 늦게 깠어요. 삼성이 눈치 더 일찍 뛰어들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5년 전에. 그때 준비했고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이 캐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는 캐파가.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대부분 다 자기 것 찍잖아. 여유가 없다 이거죠? 여유가 없어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옮기잖아요. 네. 못 맞춰줘요. 그러겠죠? 네, 삼성은 못 맞춰요. 자기네들 거. 자기네도 스마트폰 하니까 자기네 거 찍어야 돼. 자기네 거 찍어야 돼. 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죠. 뭐 평택 공장 뭐. 뭐 그래서 미국에도 네, 공장 짓고 있고 공장 짓고 있죠. 네. 그 공장이 돌아가야 그때 이제 TSM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19% 16%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 공장이 90% 차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려면 공장을 일단 더 늘려야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인텔 공장도 튀어나와. 그러네요. 네, 인텔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네,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 다 완료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독점적 규모의 지위와 이 어쨌든 지금 TSMC는 독점이잖아요. 네.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네. 반드시 이 시장은 흔들리지만 반드시 이 균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TSMC가 말라오기 시작한 게 2019년도부터죠. 네. 2019년, 20년이 돼.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막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 전까지는 사람 잘 몰랐고요. 네. 알아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관심 가지고 계신 IT 쪽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알고 있었고, 잘 몰랐어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TSMC가 꿀을 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5년 정도는 꿀을 빨아요. 근데 그 뒤에는 몰라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성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혹시 뒤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할 텐데, 삼성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인텔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다 시간이 필요할까? 다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 앞에서 놀았잖아. 그쵸. 아, 2011년, 놀았죠. 12년에 인텔 뭐 했어요? 브라이언 크루자니카 놀았잖아. 그냥 그때 미세공정 놓친 게 지금 여파를 받는 거예요. 삼성은 파운드리 너무 늦게 뛰어들었어요. 2017년에 뛰어들었으니까. 공장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부터 2011년, 12년 때부터 파운드리 하려고 했으면 그때부터 공장을 늘려가지고 증축을 해서 그때부터 빅칩에 대한 그쵸. 이걸 네. 쌓았어야 돼요. 그때부터 AMD 그 관련해서 AMD 걸 만들어주고 빅칩을 만들어주고 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5년,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6년 된 업체가 산업노에서 그렇게 욕을 한번 먹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PC가 시작된 게 거의 80년대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30년 된 TSMC는 그걸 87년부터 지금 30년째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칩을 90년대부터 찍었어요. 그쵸. 빅칩을. 그때부터 네. 빅칩이잖아. 근데 그걸 삼성이 2017년에 하면서 이제 5년 만에 처음 빅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빅칩에 대한 그게 어떤 엑시노스 같은 작은 칩과 암 같은 작은 칩과 빅칩은 달라요. 빅칩이 왜 힘든가요? 빅칩이 힘든 건 너무 단순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단순하게 나와요. 웨이퍼 하나가 있죠. 동그란 판 있잖아요. 네. 요거 크기가 10인치, 12인치인 거예요. 네. 웨이퍼 하나에 칩이 송송송송 이렇게 있죠. 그 송송송송 하는 거에 빅칩은 크기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니까 요 원판 하나당 칩이 10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칩 면적이 작은 칩보다 큰 칩이 10배 크다고 가정해요. 네. 불량 날 확률도 10배예요.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럼 불량 날 확률을 10분의 1로 떨어뜨려야 수율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맞죠? 네. 너무 그래야, 단순하게, 계산이 단순해. 수량이 그래야 맞춰지네. 네. 칩이 10배가 크면 불량 확률을 10분의 1로 떨어뜨려야 수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100개 중에서 90개가 정상이고 10개가 불량인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그걸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빅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만들 때 삼성 수율이 30%밖에 안 나오니까 그 때문이에요. 그 전에 삼성은 다 뭐만 만들어? 스몰 칩만 만들었잖아. 그쵸. 엑시노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만 그 수율로도 70%가 나오는 거야. 근데 칩이 면적이 크니까 칩 하나에 불량 날 확률 이만큼. 근데 그게 불량 날 확률 이만큼 그게 퍼지면 불량 칩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냐. 그 수율을 높이려면 불량률을 떨어뜨려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TSMC는 이게 다 TSMC 때문이었다면 욕을 지랄 맛이 먹었던 거고. 삽질을 계속 해왔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TSMC는 그 경험을 했고 삼성은 이제 그걸 하는 중인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TSMC 이게 다 TSMC 때문이야. 그때 그것이 지금 삼성이 그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세기선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시간대가 네, 약간 네, 이렇게 네, 밀려 있긴 네. 하지만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삼성과 TSMC에 관련된 뭐 이렇게 예측이나 그런 것들 뭘 포함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회수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안 하고요. 네. 그거는 조회수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TSMC,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이 시장의 어떤 그 시장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대략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테크뉴스 같은 쪽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